목소리에 신경 쓴 건 알겠어요. 목소리에 신경 쓴 건 알겠는데 좀 끊기는 느낌이죠. 툭툭 호흡이 딸리게 툭툭 끊기는 느낌이 나죠. 그리고 이 문장 자체를 좀 무겁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좀 이렇게 억눌러서 얘기를 하지. 호흡이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이 호흡 연습을 시키고 호흡량이 늘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장을 같이 표현할 때 호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호흡이 딸려버리면 끊이잖아. 뭐 하자 하려고 끊이고 이러다 보니까 툭툭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나는 거지. 다시 읽어봅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.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화제. 지금도 속도를 한 10% 정도만 빠르게 해봐요. 다시 시작. 아까보다 끊기는 느낌이 어때요? 훨씬 적죠? 조금 요 속도가 좋습니다. 조금 전 너무 느려. 산사라고 해서 덤덤덤 요거 아니에요. 자,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. 1913년생 문인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. 자, 봐봐요. 지금도 어떻게 읽었냐면은 1913년생 문인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. 이게 아니라 1913년생 문인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. 1913년생 문인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. 그렇지. 이게 좀 더 맞는 거지. 1913년생 문인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. 이건 아닌 거예요. 속도가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죠. 말 템포만 조금 높여도. 그죠?